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버지만 너무나도 감사땡커. 자 이거 민재 나폴리 아 이거 세리에 그 거시기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카드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카드들은 솔직히 볼 게 없더라고. 바렐라 정도? 바렐라 정도만 좀 쓸만한 것 같고 바렐라는 센터 미드필더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연계 준수하고요. 수비력도 있고 체력도 좋고 바렐라는 그냥 준수한 정도. 키가 작기 때문에 엄청 둔탁거리지도 않고 바렐라 나쁘지 않습니다. 바렐라 서타팬님 구라 구라구라구라 킴미 모드리치 같이 쓰는 게 맞나요? 본인 이제 그 포메이션에 맞다면은 같이 써도 상관없죠. 단일로? 단일로도 괜찮네 여러분들. 단일로도 여러분들 센터백으로 한번 키워볼까요? 센터백 강불인데? 자 단일로 센터백으로 키우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단일로를 만약에 센터백으로 키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여러분들 단일로도 괜찮네. 여러분들 단일로 요 정도 나온다. 수비력 184. 자 커너는 안정 반대발 정도 높음 무회전 백스핀 로브패스 핀포드 크로스 나인 로브패스 인터셉트 투쟁지 블로커. 물론 얘는 기술은 무조건 풀백이야. 풀백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풀백으로 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수비력이 괜찮은 풀백. 스피드 좋고 체력 좋고요. 크로스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핀포인트 크로스 달려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다. 인터셉트도 달려있고 블로커도 있네. 오 좋네. 얘도 좋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비치 보죠. 사비치. 디발라도 있었네. 디발라 못 봤다 여러분들. 디발라. 디발라는 느리지만 드리블은 빠릿함은 없습니다. 스피드 빠르지 않고 순발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빠릿함은 없는데 드리블 공이 좀 발에 붙어다니는 느낌은 충분히 약간 날 수 있고요. 패스 아주 좋지는 않고요. 골결이 좀 좋아. 골결이 지금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나왔는데 얘는 솔직히 여러분들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많이들 안 쓰시고 공미로 많이 쓰죠. 공미로. 공미 골결 83이면 굉장히 준수하거든요. 커나는 보통 됐어? 커나 보통 됐어 여러분들. 반대발 정도 보통. 자 우리 디발라가 커나니 보통 됐습니다. 더블 터치 룰렛 사포 커브 컨트롤 로빈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슛 바깥 감차 피키커 잔꾀 원슛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룰렛도 있고 드리블과 슛이 모두 괜찮은 그런 선수입니다. 디발라도 나쁘지 않아요. 단일로 센터백일 때 95 되네요. 미쳤어. 자 그럼 사비치를 보도록 하죠. 이선 침투로 나왔고요. 쇼타임입니다. 하지만 쇼타임 기술은 없고요. 자 커난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시저스 룰렛 사포 인사이드 바운스 스텝온 컨트롤 헤딩 중거리 슛 무회전 슛 라이징 슛 원터치 패스. 센터 미드필더인데 원터치 패스밖에 없고요. 스루 패스도 없고 뭐 백스핀 낮은 로빈 패스 뭐 이런 것도 없네. 핀포인트 크로스도 없고 기술이 좀 아쉽다. 수비력이 수비 센스가 너무 낮아 8개나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선수들은 수비력 올려주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 골결이 72거든요 하나도 안 올렸는데 이럴 때 저는 그냥 골결을 올려버려. 80이나 되네.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그죠? 이런 친구 그냥 공미로 쓰는 거야. 골도 노리고 연계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공미로 쓰면 패스도 좀 더 줄여도 되죠. 골결도 올려줄까? 와 84나 돼. 미쳤네. 뭐 요런 느낌으로 좀 조절해 가면서 이 친구는 수비적인 센터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적인 센터 미드필더로 쓰는 게 어떤가. 키가 191이나 되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치가 준수해도 굉장히 둔탁할 겁니다. 순발력도 안 좋고 자 둔탁하고 연계는 좋고요. 골결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센터 미드필더다. 이거 EF 허브입니다. EF 허브. PS 허브 말고 EF 허브. PES는 예전에 위닝 때. 자, 요 친구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돈 주고 뽑을 만하냐고 물어본다면 No. 자, 그 다음 흡이차. 자, 윙스타이코 나왔고요. 183입니다. 키가 좀 큰 편이고 커난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완전 높습니다. 양발잡이.
더블 터치 룰렛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테이블 컨트롤 커브 컨트롤 드롭 슛 에크로베틱 슛 라보나 킥 피케 키커. 자, 더터도 있고 룰렛도 있고요. 커브 컨트롤도 있고 원터치 슛 같은 건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엘라스틱고 달아주면은 그 네이마르 더터 나갑니다. 네이마르 더터 나가고 스피드는 86밖에 안 되네요. 좀 느린 윙포워드 치고는 느린 편이고 드리블 능력치 아주 좋네. 이거 좀 줄이고 이게 지금 쇼타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추가됩니다. 여기 지금 사이트에 안 나와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맞아요. 지금 9개잖아요, 그죠? 하나 더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뭐냐? 공격 진영 쪽에서 드리블 관련된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치를 너무 많이 올려주지 말고 한 요 정도만 맞춰주고, 솔직히 이 정도 맞춰줘도 엄청 좋을 것 같아. 8개만 올려주고 나머지 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킥에 좀 투자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골결 좋고, 아니면은 뭐 연계 올려줘도 괜찮고. 아, 연계 올려도 똥이네. 골결 얘는 슈퍼조커 달아주고 그리고 공격 진영 쪽에서 다이나믹 드라이브 발동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킥이 너무 안 좋긴 하다, 그죠? 비닐 쇼타임이랑 비교해주세요. 비닐 쇼타임이랑 비교하면은 비닐 쇼타임이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비니시우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좀 더 작, 1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치가 같아도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피드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순발력 꼭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드리블 체감은. 킥도 근데 비슷해요. 골결이나 땅패나 비슷하고요. 뭐 헤딩 높아봤자 뭐합니까? 이거 헤딩 능력치 의미 없어. 뭐 다른 거는 뭐 신체 균형? 저는 신체 균형은 잘 안 봐서 저는 신체 균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인 거시기를 갖고 있어서. 자, 저는 비니시우스가 압도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흡이차도 조금 좀 갬성용이 아닌가. 물론 슈조랑 이런 거 달아주면 되게 좋아지긴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대망의 민재. 아, 흡이차는 갬성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비니시우스의 약간의 너프 버전, 너프 버전이다. 자, 민재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우리 코나미가 맨날 한국인을 안 내준다 막 뭐라고 욕했지만 내주네. 내주네. 갑자기 내주대. 자, 키가 190이고 강한 아빠이고요. 커난 안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우리 민재는 왼쪽 센터백도 보는 아주 왼발도 훌륭한 센터백이거든요. 요것도 완전 높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낮은 로빈 패스,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공중볼 경합,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여전히 대인 방어는 빼놓은 상태. 이 개떡 같은 코나미. 코나미. 자, 수비력을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자동할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동할당하면은 센터팩은 무조건 이 방어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중볼, 그 다음에 이 민첩성과 하체 힘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연계가 너무 안 좋아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롱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센터백으로. 그래서 플라이 패스가 70은 넘어줘야 된다는 그런 그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올려줄 겁니다. 예, 이거 하나 빼주면 이제 역긴으로 하나 올려줄 거고 포인트 하나는 역긴 올려주고 세 개만 올려주면 71.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하나 더 내려줘서 지금 체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요거 하체 힘 좀 더 올려주고 80 맞춰주고 체력 78 정도. 아주 높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요즘에 체력이 너무 빨리 달기 때문에 센터백도 요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뛰어보고 체력이 남는다 싶으면 다시 하체 힘 빼고 뭐 요거 수비력 올려줘도 되고. 자, 요렇게 되니까 수비력이 한 1.5티어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수비 센스 91, 공과를 72.
저번 김민재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번 김민재. 자, 물론 이게 연계 안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올려주는 걸 좋아해서 올린 거지. 자, 저번 거랑 비교를 해보죠. 저번 거랑 비교를 해보니 아까처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그냥 하듯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 나온다 여러분들. 요 정도. 자, 차이를 보아하니 공격 센스가 왜 높은지 모르겠지만 공격 센스가 높습니다. 오늘 나온 게. 그리고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 쪽이 아주 미세하게 좀 더 높고요. 땅볼 패스가 1이 높아졌고 순발력은 더 좋네. 3이나 높고 그 다음에 키파워 높고 신체 균형이 조금 더 많이 높고 그리고 체력 하나 올라갔고 수비량 이런 게 공가로 치기가 다소 좀 높아졌습니다. 2개 올라가고 수비 센스 공가로 치기가 3개나 올라갔어. 자, 이번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치 차이를 15만 원 주고 사겠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살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 뽑기를 들어가기에 있어서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15만 원 정도를 쓸 수도 있어. 과연 이 정도 능력치를 올려주는데 요거를 15만 원 주고 여러분들이 살 것이냐? 저는 지금 상황인지라 저에게는 조금 어렵다. 저는 요 김민재로 만족을 하면서 미넨 김민재가 나오면은 그때 뽑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넨 뽑기. 저는 오늘 민재도 아쉽지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마음껏 뽑도록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새도 없어.